말도 감당 못하는 범새끼일 뿐이란 말이다. 북으로 유동해서 남으로 대박까지 조선 천지를 다스리는 신령님이시. 우리 대길이가 죽었다면 이 책상을 받게 하시고, 대길이가 살아있다면 잘 좀 보살펴 주시. 보살펴 주긴 개뿔. 죽다 살았구만. 누르니까 헛소리까지 들리는구. 아니, 네가 누구냐? 이놈, 대길세. 대길아, 대길아,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이 살아 돌아왔구나. 어디 보자, 어디, 아이고, 이놈아. 어디 봐. 아이고, 이놈. 이빨 빠진 애를 없나 보자. 아유, 아이고, 얼굴 다 익었어. 그만 좀 만져. 다른 게 대수야. 어디 보자. 아이고, 이놈. 아이고. 이놈. 이놈. 자, 어서 먹어. 어차피 니놈 제상으로 차린 음식인데 네가 돌아왔으니 죄다 네 거다. 응? 맛있게 먹어. 할배, 아버지 원수, 내가 복수하고 싶었는데 꼭 안 갚음 하고 싶었는데. 됐어, 그만하면 됐다고. 네 애비도 돈은 원치 않는다. 아니,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이제 내가 못 참겠어. 내가 그 놈을 넘어서고 싶다고.